국민의힘이 이제 5.18 폄훼 논란 관련해서 도태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젯밤 이제 늦게까지 회의를 해서 네 차례나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도 후보가 이제 두 차례 사과문 발표했고요. 또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그래서 사과의 진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 사실은 상당수 저희 어제 패널들도 이 프로그램에서 공천 취소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제 뭐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그 공관위로 넘겼다는 것은 이거 취소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나경원 그렇게 보세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관위로 왜 넘겼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다시 검토하세요라고 하면 아니 회사에서 그 결재를 올렸는데 이거 다시 검토하세요라고 하면 새로 다시 만들어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천 취소하라는 맥락으로 읽힐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경원 선대위원장도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정상적인 그 경로로 보자면 공천 주는 거 부적합하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차원에서는 수도권 선거를 생각하면 이분 공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 인천을 대표하는 3명의 정치인이 지금 선대위를 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도권 선거를 생각하면 5.18 폄훼 또 나오면 이게 선거가 되겠냐, 안 된다, 이 사람 빨리 정리해라 이러는 거고, 그렇지만 대구 중남구에서는 도태우 변호사 되겠죠. 당연히 뭐 국회의원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민도가 국민의힘이면 무조건 당선시키는 지역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 선거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이 사람 안 된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쨌든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소위 이제 오늘 많은 언론들이 한동훈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끝난 거다, 한동훈 현상이라는 게 있기나 한 거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정욱 변호사님, 이게 수도권 선거에 이번 공관위 조치가 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게 장기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제 방송에서 10번 이상 도태우 공천해야 된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 그 예를 들어 이제 그 우리 그 야당 세력이요 도태우 공천 취소한다 해서 갑자기 국민의힘 찍을까요? 장윤선 기자도 안 찍을 겁니다. 국민이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찍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팩트는요 오신한 의리 후보가 제 친구인데 전화가 왔더라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6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고민정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오신환이가 계속 대통령 비판하고 김건희에서 명품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중도학자가 혁신이 일어나면서 이 말은 보수층 내에서도 우리 국민의힘 후보 안 찍는 수도권이 훨씬 많아요. 도태우 취소했으면요. 거의 제가 보기에 30, 40% 본성 이탈합니다. 아니. 그게 타격이 큽니까? 아니면 진보좌파에서 넘어오는 게 클까요? 아, 근데 저는 보수성이 이탈이 한 가지만 얘기해. 아니, 30초만 하세요. 3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찍고 안 찍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디까지 돌리려고 하는 겁니까? 5.18 폄훼를 도대체 언제까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국민의힘에서는 5.18을 헌법정신에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한동훈 위원장 얘기한 거고 대통령은 왜 공약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런 후보를 5.18을 뻑하면 아무 때나 에? 폄훼하면서 그런 사람을 공당의 후보로 공천하고 찍기를 바란다?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십니까? 제가 이게 반박하면 도태우 후보가 북한이 개입했다고 했으면 제부터 반대합니다. 개입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주장이 있는데 검증을 해야 된다. 이 뜻이고. 아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천안함을 비하한 박선호는 왜 공천 줍니까? 천안함을 비하한 사람들이 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자, 천안함을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잠깐만, 여기서 박선원으로 나가는 것은 논점 이탈이고요. 아니, 천안함을 그것은 비하한 사람도 공천 많이 받았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천안함 얘기하고 있습니까? 5.18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점 이탈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5.18 얘기하고 있잖아요. 5.18 개입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5.18 개입했다고 한 적이 없지만 그 관련된 내용을 퍼나르고 일간베스트에 올라온 내용들을 계속 공유한 사람이고. 저도 5.18 전문에 있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그럼 제가 이게 주의자 아닙니까?
그건 자기 부적절한 사상적 거죠. 스펙트럼입니다. 아니 사상적 스펙트럼을 떠나서 5.18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가 다 끝난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게 옳습니까? 그러면 동태는 왜 자, 두 분은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강성팀 예, 부연자 제가 그러면 철학적인 얘기 빼고 우리가 선거에 관련된 얼마나 득실이 예.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이런 거예요.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으로 나오는데 이 5.18에 관련된 국민의힘의 어떤 생각을 말을 해주는 건데 이게 선거에 어떤 득실이 생기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도태우 변호사가 민주당의 서울권 수도권에 있는 지지자를 결집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공천 파동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 있는 이유가 민주당의 지지자가 많이 흩어져 있는 건데 네. 이러한 계기로 통해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선거는 결국에 35대 35%로 양당이 갈려요. 그러면 중도 무당층의 30%가 결정을 짓는데 중도 30%가 이러한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 말 바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절대 좋은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래서 대구의 한석이 수도권의 열석을 잃게 만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종용 부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그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서울 수도권에 사는 30대 네. 그 시민으로서 좀 말씀드리면 뭐 네. 당직자가 아니고 항상 저희 총선 때마다 또 지방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저희 당의 이런 뇌관 같은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5.18 민주화운동 이런 거 관련해서 도태우 후보뿐만 아니라 내용만 좀 다르고 인물만 달랐지 항상 반복해왔던 네. 이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 당은 공천을 확정했으면 대구 중랑구에 공천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신중하지 못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비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할 거 없이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플러스 되는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만 이 민주당식 논리로 또 이 발언 하나 가지고 과대해석을 해서 소위 약간 감성팔이를 조금 더 보태서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도 요즘 안 먹혀요. 그런 걸 너무 저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분 제가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중랑구에서 굉장히 민심이나 활동을 잘했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는 분입니다. 다만 이 발언은 실언을 한 것이 분명하고 이분이 사과를 두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과한 모습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줄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5.18의 광주 역사를 줄줄이 거론하면서 이분이 무슨 뭐 그렇게 큰 저기 실언을 한 거 외에 대역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조차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저는 네. 제가 조금만 반론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네. 넘어갈 수가 하세요, 없는 짧게. 것이고요. 네. 아니 짧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광주 방송 아닙니까? 광주 방송이고 광주 시민들이 듣고 있는 이 방송에서 감성팔이라니요. 광주 시민들이 감성팔이를 했단 말입니까? 한국의 민주당에서 이런 발언을 이용해서 감성팔이를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거 광주 시민들이 감성팔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그렇게 고쾌하시면 안 돼요. 잠깐 고쾌하시면 안 돼요. 감성팔이는 고쾌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항상 이런 이슈를 감성팔이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정하세요.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도태우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상식이어서 과거에 있던 재판에서 우리 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까? 독일에 왜 반나치 법안이 있을까요? 자. 언제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민족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반역의 역사가 계속 쓰여져야 됩니까? 이제 상식이라고 했던 부분을 대통령이 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대통령을 만든 공당이라면 최소한의 품격에 맞는 예의를 갖춰서 발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광주 시민들을 모욕하는 감성팔이 등의 그런 조롱성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역사가 더 이상 그런 수준의 발언, 막말과 망언을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말하려는 장 기자님, 그 자꾸 광주 시민들을 욕보이는 감성팔이가 아니고요. 왜 자꾸 본인 의사대로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정치권에서요. 아니요, 아니요. 네, 제가 한마디만 정치권에서 항상 그런 식으로 양당 할 거 없이 그런 이슈를 있어요. 아니요, 그런 이슈를 악용하는 겁니다. 아니, 광주 이분이 시민을 더 이상 모욕하지 아니요, 마십시오. 이분이 사과를 안 하고요. 안 했으면은. 제가 더 나서서 이런 분을 비판해요.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이분들에 대해서 공천을 네, 네. 재검토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정의가 안 될 거예요. 그게 사실적인 거예요. 댓글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아니 지금 도태우가 후보로서 막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자연인일 때 썼던 말 때문에 경선에서 이긴 후보를 공천 취소하라고요? 과거 발언 문제 삼으면 이재명 대표 못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18 북한 개입 발언 단호히 대처한다더니 철저히 검증에 컷오프 시켰어야지 호남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